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예,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 여기 저희 잔디밭에, 화면을 보이는 이게, 예, 고구마입니다. 원래 제가, 예, 꿀고구마, 또 호박고구마, 또 자색고구마, 또 당근고구마, 예, 네 가지를 심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렸던 걸 보여드렸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봄에 여기에 부직포 화분에, 예, 고구마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이제 밭이 없어도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부직포 화분을 이용하고 또 흙 대신에, 예, 상토를 이용해서 고구마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저기 이제 화단으로 넝쿨이 이렇게 뻗어 갔고요. 예, 이게 부직포 화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넝쿨들이 잔디밭에 이렇게 이제 얹혀 있어서 뿌리들을 제대로 못 내렸죠. 그건 이제 좋은 겁니다, 그거는. 자, 여기 보면 대궁이를 봐서, 고구마들이 제법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잘라보겠습니다. 넝쿨이, 이 대궁이가 제법 큰식이 보이네요. 이 고구마 줄기는 또 모아서 말려서, 예, 퇴비 만들면 됩니다. 이 잔디밭에 놔뒀기 때문에 여기 고구마가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 모종 남은 걸 갖고 심어놨기 때문에 캐 보면 여러 종류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눈구리. 빨간 걸 보니까 꿀고구마의 모양이에요. 잔디밭에 올해 두는 이제 잔디들이 말라버리네, 그 자리. 예. 이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죠. 예. 있는 굴들은 이제 걷어서, 예, 퇴비 만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화단에 있던 이 꽃들은 고구마 넝쿨이 덮쳐가지고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말라 죽었네. 그런 피해도 있죠. 그래서 이 고구마는 넝쿨을 이제 많이 키워야 되는데 주변에 이런 피해도 줍니다. 자, 이제 넝쿨은 다 걷어내 버렸습니다.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안에 고구마가 얼마나 들어앉아 있는지. 이제 상토기 때문에 키우면서도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자칫하면은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이딱 50리터 상토가 들어갔거든요. 고구마 줄기가 보세요. 와, 이 부직포 화분 바닥에까지 뿌리가 착 감겨있네. 그렇죠? 이제 고구마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와, 이게 보세요. 이게 꿀고구마입니다. 이게. 이제 고구마 줄기. 제가 이거 수평 심기 한 거거든요. 와, 이 뿌리 보세요. 와,
어떻습니까? 야, 얘는 상둥이로 자랐네. 개수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쳐야 되죠. 일곱, 예,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두, 스물세 개. 크고 작은 걸 다 합쳐서, 예, 23개입니다. 이걸, 수평으로 딱 심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줄기 보이죠? 요렇게 가면서, 예, 부직포 화분에 심어 놓은 고구마. 아, 이만큼 열렸습니다. 자, 이 상토는 요 뿌리들만 대충 쓱쓱쓱 골라내고, 예, 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10년 또, 오, 요 하나 또 있네. 예. 그럼 기록을 다시 해야 되는데. 오, 요 또 있다. 우와, 내가 놓쳤네. 얘가 밑에서 떨어진 것 같아. 예. 이제 다 나온 것 같아. 하, 그럼 이게 23개가 아니고, 25개, 6개입니다. 예, 26개. 아, 그리고 이제 이 상토는, 예, 다시 이게, 예, 부어 놓으세요. 그랬구나. 또 내년 봄에 써야 되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거 바싹 말려야 됩니다. 상토도 비싸잖아요. 한 포에 5,000원에서 7,000원씩 이래 하니까. 근데 이건 뭐 썩거나 상하는 물질이 아니니까 말려놨다가, 예, 내년에 또 쓰면 돼요. 10년 또 더 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고구마만 딱 해내고, 아따, 이놈도 한번 볼까요? 이놈은, 대공이가 새파란 걸 보니까, 당근 고구마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바로 안 빠져나오니까, 예, 제가 좀 긁어내려고요. 이것도 수평으로 심었거든요. 이거 보이죠? 예. 이것도 수평 심기를 했는데 많이 열어 있네요. 두두두두 떨어지네. 한번 볼게요. 왔다야, 왔다야. 또 한번 볼게요. 또 있다. 야, 허허. 안 했으냐? 고구마가. 야, 이건 심기란 말은 거고. 다 나왔네. 다 나왔습니다. 이야, 이건 보세요. 이것도 수평 심기 쫙 열린 거 보이죠? 아, 이것도 세 볼까요? 하나, 둘, 이건 한 개로 봐야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5개, 16개.
요걸 캐기 전에 제가 봄에 이 화분에 고구마 순을 심는 장면을 제가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구마를 이제 화분에 심어가지고, 예, 줄기는 공중에서 키우는 그런 방법으로 재배하는 데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거는 이제 부직포 화분입니다. 블루베리를 이제 키우는 그런 종류인데, 저렇게 화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다 키울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고구마를 키울 겁니다. 직경이 45cm, 그 다음에 이 높이가 35cm,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상토가 50리터 한 포가 들어갑니다. 요게, 예, 상토 50리터죠. 예, 요게 여기 안에 딱한포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먼저 상토를, 예, 절반을 뽑겠습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다 부어 놓으면, 섞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부어서, 여기에 가축분 테이프입니다. 잘 부숙된, 예, 이렇게 방생존이 보이죠? 잘 부숙된 가축분 테이프입니다. 요걸 한 두 움큼, 예,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퇴비는 미끄럼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50리터 상토 한 포에 가축분 퇴비 한 1kg 정도. 그리고 이제 우끄럼은 나중에, 예, 액비를 이용할 겁니다. 깻묵 액비, 음식물 액비, 오줌 액비, 뭐 바닷물 액비, 예, 이런 걸 이용해서 우끄럼을 줄 거고요. 고루 잘 섞은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분에다가 절반을 이제 붓죠. 예. 절반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여기에 물을 충분히 이제 흡수를 시켜줍니다. 한꺼번에 다 채우면 이 물을 완전히 흡수시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직포 화분은 가볍고 질기고 썩지 않고, 그리고 배수가 아주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물 나오는 곳에 물이 둥둥둥둥 세상, 네. 보이죠? 이만큼 배수가 잘 됩니다. 나머지 또 섞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퇴비를, 예, 두 움큼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또 한번 더 채웁니다. 50리터 넣으니까 딱 맞죠? 위에 한 5cm 싹 남는 게 자, 또 물을 충분히 흡수가 되도록
자, 화분을 이제 한 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또한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화분이 두 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물을 충분히 흡수를 시켜놓고 이제 고구마 순을 예, 자르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손수 만든 조그마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이 안에서 겨울 내내 또 상추도 키우고 또 여기에 이제 고구마 순을 예, 3월 초에 심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심었고 남아있는 거 하나 이제 잘라가서 그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예, 이게 이제 꿀고구마입니다. 꿀고구마. 예. 요거 하나 하고요. 꿀고구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당근고구마입니다. 당근고구마. 당근고구마는 속이 당근처럼 예, 노란 그런 고구마입니다. 요거 이제 호박, 당근고구마고요. 그러면, 자, 요거는 꿀고구마. 요렇게 두 개를 심겠습니다. 이 고구마는 심어놓고 첫 하루 이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때 이제 딱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급적 그늘에 두고 예, 그렇게 심겠습니다. 이 마디수가 많죠. 절간이 짧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4마디나 되네요. 자, 요걸 수평 심게 할게요. 한 5cm 정도 딱 파고, 예. 그리고 딱 수평으로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묻는데, 이때 예, 여기는 잎들은 최대한 꺼내주는 게 좋아요. 잎이 완전히 속에 안 파묻히도록. 그래야 잘 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게 지금 잎들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있는 생장점, 예, 요건 이제 밖으로 또 꺼내줘야 돼. 생장점은 꺼내주고. 그리고 한 5cm 정도 딱 파고 수평으로 묻어서 모든 순들은 최대한 밖으로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잎들이 살아서 이렇게 빳빳하게 쓸 때까지 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잎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그늘에도 나, 이건 뭐 좋은 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럼 요것도 심어 볼게요. 당근 고구마. 또 마찬가지로 한 5cm 정도 딱 팝니다. 예. 그리고 딱 수평으로. 예. 됐죠. 그리고 이제 묻어 나가는데, 이때에 잎들이 절대로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여기도 잎들이 휘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이때 딱 부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수평으로 딱 되죠. 이렇게 해갖고. 이건 워낙 기니까 생장점이 툭 튀어나오네. 그리고 잎들이 드러눕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놓고 또 물을 흠뻑 주워 놓습니다. 정말 이 고구마는 심고 나서 이 잎이 시들거나 마르면 안 돼요. 뭐 시드는까지는 괜찮은데 절대로 잎이 마르면은 안 돼요. 마르면 죽죠. 예. 그래서 심어 놓고 나서도 충분히 물을 주면서 또 이런 건 화분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으니까 예. 그늘로 딱 옮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잎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이래 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아요. 자, 마당에 잔디밭에 부직포 화분에 키우고 있는 고구마입니다. 액비 한 그릇씩 주려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부직포 화분에 고구마를 딱 한 포기를 심은 겁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아주 줄기가 튼실하죠. 예. 땅이 없어도, 그러니까 텃밭이 없어도 고구마를 키울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예, 화분에 키우고 있는 고구마입니다. 예. 예,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예, 우리 집 마당 잔디밭에서 화분에서 재배하고 있는 고구마입니다. 능굴이 아주 멋지게 뻗어나가고 있죠. 예, 화분에 이렇게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이 화분은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말라서 죽을 수 있겠죠. 이 부직포 화분은 물 빠짐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상토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 상토도 보습력은 있지만 그래도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봤다야, 여기도 많이들 앉아 있네요. 예. 이 텃밭 농부가 이 화분에 고구마를 키우는 데 밑거름은 여기 이제 상토에 밑거름으로 퇴비를 한 1kg 정도 넣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셨죠? 예. 그리고 이제 우거름으로는 이제 액비, 예, 음식물 액비, 깻목 액비, 오줌 액비, 생선 액비 같은, 예, 제가 이제 절겨 만들어서 쓰는, 예, 그 액비들을, 예, 자주 주었죠. 자주 주고, 물도 자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직포 화분은 보시다시피, 예, 물 빠짐이 아주 좋습니다. 물 빠짐이 좋다는 것은 작물이 크는데 매우, 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빨리 마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을 자주 주면서 물이 자주 잘 빠지는 것은 매우 좋은 건데 물을 잘 빠지는데 자주 안 주면 말라버리겠죠. 예. 그래서 그걸 좀 물을 자주 줄 수 있는 데서 키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간다 이런 데서는 이런 농사하면은 다 말라 죽입니다. 예. 와, 또 얘도 한번 보세요. 안에 화분 안에 고구마가 가득하네. 그렇죠? 이 제가 전에는 제가 원래 31년째 텃밭 농사를 하는데 지금은 땅이 풍족해가지고 땅이 남아 돌지만 전에는 남의 땅 빌려가지고 이렇게 쓸 때는 땅이 없어서 이것저것 키워보고 싶은 거 베라벨 것 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직포에 이렇게 농사 짓는 법을 제가, 예,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텃밭이 없어도 농사 짓는 여러 가지 방법 제가 수박, 참외, 뭐 토마토 등등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고구마도 이렇게 땅이 없어도 이런 잔디밭이 있으면 뭐 콘크리트 바닥도 괜찮아요. 콘크리트 바닥이 오히려 낫죠. 왜냐하면 잔디밭에서는 잔디가 이렇게 말라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느리지면. 와, 이거 보세요. 또 이건 조금 작네. 자라. 핫다, 이놈 색깔 좋네. 작다는 얘기는,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거름이 부족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거름이 부족했다.
그림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못 자란 겁니다. 아니면 넝쿨을 지 마음대로 얻을 수가 없었다거나. 다 나왔네요. 아따 이놈들. 이건 이제 세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개. 개수로는 스물한 개. 자, 이건 이제 네 번째 화분입니다. 이건 캐는 것도 일도 아니죠. 예. 호미도 필요 없고, 손으로 슬슬. 이것도 줄기가 흰 걸 보니까 호박 고구마 아니면 당근 고구마 같네요. 짠. 와, 이것도 호박 고구마 같은데 또 들어있어요. 와, 아따야. 이 호박고구마입니다. 또 이 고구마를 이렇게 많이 키웠네요. 한번 보세요. 이것도 개수 한번 볼까요? 이왕에 씨어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개. 네. 자, 화분 네 개에 심어서 캐낸 고구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텃밭이 없어도 고구마를 건강하고 맛있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텃밭이 없는 분들도 내년에는 이 텃밭 농부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예, 맛있는 먹거리를 내 손으로 자신있게 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